맹꽁이 중국어 TV. 오늘도 꽁이와 함께하는 중국어 패턴 중간 정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꽁이와 함께 힘차게 가봅시다. 예就是 단지 겨우 그냥 무엇이다 혹은 무엇에 불과하다. 也就是 너니까 그 사람이랑 함께 놀수 있는 거야. 也就你 能跟他玩到一起。也就你 能跟他玩到一起。也就你 能跟他玩到一起。우리가 둘러본 가게 중에서 이 가게가 그나마 자리가 좀 좋은 편이다. 我们看过的店铺中。 也就这个位置还好点儿。 我们看过的店铺中，也就这个位置还好点儿。 我们看过的店铺中，也就这个位置还好点儿。 뭐 딱히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었을 뿐이다. 没什么特别的事。 也就是想跟你聊聊而已，没什么特别的事，也就是想跟你聊聊而已，没什么特别的事，也就是想跟你聊聊而已。이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그냥 10명 정도뿐이야. 这家公司不算大，也就是十来个人吧。这家公司不算大，也就是十来个人吧。这家公司不算大，也就是十来个人吧。A 是 A，B 是 B，A는 A이고 B는 B이다. A 是 A。B 是 B。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리들을 절대 한대 엮지 마라. 你是你，我是我，千万别把我俩扯一块儿。你是你，我是我，千万别把我俩扯一块儿。你是你，我是我。千万别把我俩扯一块儿。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그게 똑같을 수가 있어? 昨天是昨天，今天是今天，那能一样吗？昨天是昨天，今天是今天，那能一样吗？昨天是昨天。今天是今天，那能一样吗？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더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이거는 말하는 것과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그냥 이렇게만 번역해줘도 됩니다. 说是说, 做是做. 说和做是两码事。说是说，做是做，说和做是两码事。说是说，做是做，说和做是两码事。나는 나이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我是我，我妈是我妈，她不能代替我做决定。我是我，我妈是我妈，她不能替我做决定。我是我，我妈是我妈。 他不能替我做决定。
여유의 뜻 왠구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으로 인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유 什么的 왠구 여유 뜻 왠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서 나는 불면증에 걸렸다. 여유의 공조 压力大的 왠구 我得了失眠症. 由于工作压力大的缘故，我得了失眠症。 由于工作压力大的缘故，我得了失眠症。 어떤 아이들은 장기간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영양 실조를 초래하였다. 有些孩子由于长期挨饿的缘故。 导致营养不良。 有些孩子由于长期挨饿的缘故，导致营养不良。 有些孩子由于长期挨饿的缘故，导致营养不良。 한달 동안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여우이 持续 1个月的暴雨的缘故, 很多地方 受灾严重. 여우이 持续 1个月的暴雨的缘故, 很多地方 受灾严重. 由于持续1个月的暴雨的缘故，很多地方受灾严重。 이곳은 교통 불편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매우 더디다. 这个地方由于交通不便的缘故，发展很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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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为，原来，以为，没想到。 무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일 줄 생각지도 못했다. 以为，原来，以为，没想到。 以为，原来，以为，没想到。 나는 너가 아직 상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써 돌아왔네. 我以为你还在上海呢。 原来你早回来了。 我以为你还在上海呢。 原来你早回来了。 我以为。 你还在上海呢，原来你早回来了。 그는 너가 아직 싱글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너 이미 결혼했네. 他以为你还是单身呢，原来你已经结婚了。他以为你还是单身呢，原来你已经结婚了。 他以为你还是单身呢，原来你已经结婚了。 우리는 모두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뜻밖에도 사기꾼이었어. 我们都以为他是个好人，没想到是个骗子。 我们都以为他是个好人。 没想到是个骗子。我们都以为他是个好人，没想到是个骗子。我们都以为他是个好人，没想到是个骗子。 이름만 봤을 때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只看到名字的时候,
我以为是个女的，没想到是个男的。只看到名字的时候，我以为是个女的，没想到是个男的。只看到名字的时候，我以为是个女的，没想到是个男的。 早就了 오래전에 진작에 이미 벌써 어찌했다 早就了早就了 나는 숙제 벌써 다 했지 作业我早就写完了 저녁은 벌써 다 해놓았지. 너희들만 기다리는 거야. 晚饭早就做好了，就等你们呢。晚饭早就做好了，就等你们呢。 남동생은 수업이 나보다 일찍 끝나서 벌써 돌아왔을 텐데. 弟弟早就回来了吧？他放学比我早。弟弟早就回来了吧？他放学比我早。弟弟早就回来了吧？他放学比我早。나는 이 일을 진작에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这件事情我早就想告诉你了，可是我没勇气。这件事情我早就想告诉你了，可是我没勇气。这件事情我早就想告诉你了，可是我没勇气。 여기까지 공유와 함께하는 중국어 패턴 중간 정리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나아가기 있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